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아파트는 양주 옥정 신도시에 위치한 대방 디에트르 2차 아파트 펜트하우스입니다. 대방 디에트르 2차 펜트하우스는 총 3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상부층, 다락층을 만나보실까요? 보시는 것과 같이 굉장히 넓은 공간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층고가 높기 때문에 쾌적한 활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디에트르 2차 펜트하우스 다락 공간은 다양한 공간을 연출하실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테라스로 나가볼까요? 상부층의 테라스이지만 정말 넓지 않나요? 공간을 보는 순간 분위기 있는 공간을 연출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2층입니다. 먼저 욕실을 살펴볼까요?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욕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안쪽에는 피로를 풀어줄 수 있는 욕조가 있네요. 자, 이 문을 열고 나가면 2층 테라스 공간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쾌적함은 물론 뷰가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펜트하우스에서만 느끼실 수 있는 감성들을 모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안쪽으로 들어와서 거실을 살펴보시겠습니다. 거실은 시원한 공간이 돋보입니다. 그리고 2층 거실은 주방과 이어져 있는 편리한 주거생활을 하실 수 있는 공간으로 연출되어 있습니다. 2층 주방은 아늑함과 깔끔함 두 가지를 동시에 느끼실 수 있도록 연출되어져 있네요. 자, 이제 침실을 만나보실까요? 지금 보시는 침실은 테라스, 부부욕실, 드레스룸이 딸려있는 공간입니다. 침실 안에 뷰가 좋은 테라스 공간이 있어 쾌적한 라이프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이제 드레스룸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화장대와 다양한 수납장들이 있어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지 않아도 깔끔한 공간을 연출하실 수 있습니다. 욕실에는 고풍스러운 인테리어와 샤워부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공간은 2층의 마지막 공간인 침실 2입니다. 침실 2는 자녀들의 방, 취미활동 공간으로 만드셔도 좋은 공간입니다. 개인적으로 홈트 공간을 만들고 싶어지는 공간이네요. 마지막으로 1층 공간입니다. 현관 입구부터 고급스럽고 깔끔함을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큰 거울이 있어 현관의 시원함을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욕실을 만나보실까요? 지금 보시는 공간은 침실 1입니다. 넓은 공간과 확 트인 창문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실 공간은 거실입니다. 이제 만나보시는 공간은 주방입니다. D자 형태의 주방 구조로 주부님들이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조리하시기에 좋은 공간입니다.
1층에는 다용도실까지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안방으로 가보실까요? 2층에는 테라스 공간이었던 공간이 베란다 공간으로 연출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침실 3입니다. 지금까지 대방 디에트르 2차 펜트하우스를 만나보셨는데요. 매물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저희 헤드림 중개법인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